월요일날 제가 친구들을 만났댔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전부 회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현실적인 얘기를, 나는 회사 생활 몇 년 안 했잖아. 오랜만에 걔네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듣다 보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내 얘기를 너무 신기해하고 있더라고. 나는 완전 딴따라잖아 사는 게. 참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회사원이. 왜냐면 나는 일단 나는 그게 안 됐어. 누군가에게 업무 지시를 받고 의미 없이 회의 시간에 앉아있고 그 의미 없는 시간들을 막 못 견뎠거든 나는. 물론 거기서 막 열심히 뭘 창조하시는 분들이지만 나는 그게 내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그 앉아서 뭔가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자랑이 아닌데 난 차라리 잤다고. 대놓고 잤어요 회사 시간에. 아니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내 정신건강이라도 좀 챙겨야겠다 싶어서 일 얼른 다 끝내놓고 수면실 가서 자버렸어. 당당했어. 왜냐면 나는 일 진짜 잘했어.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모니터 두 개 받았어. 그럼 일 잘하는 거잖아요. 책상 넓은 거 쓰고 동기들이랑 떨어져서 나 혼자 2모니터 받고 뭐 관리를 되게 많이 했어. 위에 분들이 많이 좀 싫어했죠. 항상 당당해서. 항상 얘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일을 시키면 뭐 장점도 있지만 유능한 게 아니라 그냥 당당했어. 그리고 그 옥흑대 자유 게시판에 누가 올려드렸는데 뭐 게임 못 같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글 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성격이 할 말은 그냥 하고 살았거든요. 상사분한테도 죄송한데 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혹시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봐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야. 쓸데없는 시간을 되게 싫어했나 봐요. 차라리 운동하고 진짜 이렇게 뭔가 팡모의 생활을 하려 그랬었나 봐. 친구들이 참 대단해 보였지. 친구들한테 만나서 난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법을 연습을 한다. 여러 가지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은 일인데 친구들은 오히려 그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친구들한테 강조시키고 왔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멍청해서 그런 거다. 멍청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이거 아니면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단지 멍청해서 이렇게 된 거다.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맞아, 차라리 회사원을 하면은 저는 그냥 프리랜서로 회사원 했을 것 같아요. 외주 받으면서. 그러니까 내 스타일 자체가 되게 못돼 처먹은 거예요. 보면은 원래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이거 비효율적이다 묻힌 이거 고쳐야지 쭉 딱딱딱딱딱딱 자 고쳤어요 이거 되게 효율적이긴 했는데 어때요 자 보세요 굉장하죠? 회사는 이러면 안 되잖아. 왜냐면 이러면 계급체계가 의미가 없고 조직체계가 무너지니까. 근데 내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근데 그걸 나중에 깨달았지. 아 이게 다 절차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회사 직장 상사분들한테 아직까지도 좀 미안합니다. 이거 TV는 사랑을 실고 아니냐?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그래서 막 MC분이 나한테 그래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다다다다다 부장님! 과장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다 옥녀 오랜만이다. 게임 방송에서 창의적인 옥지들 생각하면 안 멍청한데 하고 생각했는데 맞아. 퍼즐 푸는 장면 떠올리니까 맞는 것 같기도. 멍청해요 그냥. 여러분들보다 무식해 무식해. 아는 것도 많이 없어. 자 뒤에 계신 옥량씨 선배님은 나와주세요.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